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표현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뭐라고? 누가? 오케이. 이게 누가가 아니죠. 이건 언제죠? 누가 하늘은 누가 다부터 만드니까 누가 하늘이 뭐 한다? 어두워진다가 아니고요. 양념 냄새를 못 맡고 있네요. 어두워질 것이다를 만들어야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누가 다죠? 오케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sky The sky dark. 이렇게 하면 되나요? 좀 다크의 뜻이 뭐예요? 누가 The sky가 dark. 다크의 뜻이 뭐예요?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뜻인가요? 뭔가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비 다크. 그럼 The sky be dark. 이러면 됩니까? 자,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말은 언제 있을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표현. 채빈아, 여기 시험지 다풀때 이거 이렇게 이 표시는 할 필요 없어. 문장을 말하는데 이 표시는 할 필요 없지. 이렇게 끊는 거 말이야, 이거. 그거는 선생님이 니들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문장에다가 줄을 끊는 경우는 없죠. 네.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The sky. The sky. 자,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게, 그런 표현하고 싶을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양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념. 그래서 양념 씨가 들어간 문장을 배우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런 표현할 때 쓰는 양념이 뭐예요? 위이죠. 그럼 위를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양념은? 응? 양념은 뭐뭐 다라는 말 앞에 양념 쓰지 않나요? 수영하다가 뭐예요, 수영하다? 스웨임. 그럼 수영할 수 있다는 뭐예요? Can swim. 난 수영할 수 있다. I.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I 하고 can swim이 합쳐져서 하다시가 됐네요. 그러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The sky가 누가고요. 여기다가는 다를 넣으면 돼요. 어두워. 여기다가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The sky. Will be dark. 그래서 여기에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양념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는데, dark는 어두운이니까, 얘를 뭐 만들어 와야지 돼? 뭐 만들어야지 will을 쓸 수가 있어? 어두운을 어둡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다 be를 넣은 거라고요. 오케이. 두 문장이나 할런지 모르겠다, 소희야. 오케이.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까요?
서희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비슷한 거, 똑같은 걸 계속 배우고 있단다. 어?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아. 피즈 헝그리야. 어?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 그리면 이럴 거야, 또. 어? 그럼 그는 배고프니는 뭐야? 어? 아니, he is hungry는 누가 그가 어떻다 배고프다야. 예를 가지고 그는 배고프니 바꾸고 싶어. 이제 이것도 몰라요? 어? 여기에 얘를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지 않나요? 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배운 건 이런 거 배웠어. 그는 거기에 간다 배웠어. 그러면 여기다 그림 그리면 누가 다 이렇게 했어. 그럼 얘를 가지고 그는 거기에 가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 여기에 숨어 뭔가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 M is R가 있으면 M is R을 보낼 텐데 M is R가 없어. 여기처럼 is가 있으면 is he 하면 될 텐데 여기는 is가 없어. 그래서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간다. 이게 첫 번째 비동사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한다. 그는 배고프지 않다. He is not hungry다. 비동사 있을 때 is he 하거나 he is not 하면 된다. 근데 여기 이번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경우? 하다시 있는 경우. 그래서 그는 간다. He goes. 그가 가니? Does he go? 그는 가지 않는다는 뭐야? 'He doesn't go' 한다고. 여기에 만약에 is가 있으면 'He isn't go' 하면 됐겠지. 근데 'He is go'가 아니었으니까 'He is go'가 아니니까 'He doesn't go' 한다고. 이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냐? 너는 수영을 한다. 아니,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이야. 어? 또 여기다 그림 그리면 또 이러겠죠. 어? You can swim. 그럼 넌 수영할 수 있니는 뭐야? 여기 또 뭔가 앞으로 또 가네. 어? Can you swim 한다고. 어? 뭐가 계속해서 똑같은 규칙 아니야? 넌 수영을 할 수 없다는 뭐야? You can't swim. not을 집어넣고 싶은데 can이 있으니까 can't 만들면 되겠네. 어? 계속 똑같은 규칙을 배우고 있어. 똑같은 규칙인데 규칙이 세 가지에 따라 조금 조금씩 달라. 응? 자, 그래서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 이 표현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양념시 들어가야 되겠네. 위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 The sky가. 또 그림 그릴게. 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부터 만들어 보래. 그럼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는 뭐래요? 여기에 B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양념시 뒤에 어둡다가 와야 되는데 얘는 어둡다가 아니라서 어둡다 만들어 주려고 온 거고. 자, 이건 누가 다니까 이제부터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해. 그럼 하늘이 어두워질까요는 뭐겠어? Will the sky be dark겠지.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큰 소리로? 뭐라고? When? Okay? 자, 소희야, 선생님이 왜 이 표현을 할 때 누가 다부터 만들라고 하는지 알아? 응? 자,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우리가 먼저 만들지. The sky will be dark. 누가 다. 근데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뭐야? Will the sky be dark?
그래서 이 전체 문장 속에 will the sky be dark라고 만들었던 게 그대로 들어가는데 today가 도대체 왜 여기 왜 있냐고. Will the sky be dark가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한다고요. 응? 뭐라고요? 그냥 외우라고 나한테 얘기 안 해. 제가 이해를 하면서 외우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계속 하고 있어. 나 그냥 외우면 너무 싫다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러면 여기 대답하는 사람 뭐 대신에 뭐 써요? 투데이 대신에 is 쓰던가요? 응?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 언제 오늘인데 언제를 그것으로 바꿔 쓸수 있어요? 응? The sky 그 하늘 대신에 그것이 몇시몇 시에 어두워질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죠. The sky 대신에 is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채연아. 근데 너 패드 하고 책하고 다한 거야? 어? 어? 패드 하고 책을 다 했다고? 벌써? 아, 채연아. 어? 박채연. 뭐 하는 거야? 너 잠깐만 앉아 기다려. 다 했다고? 어? 선생님한테 자꾸 이럴 거야, 너? 바빠? 바쁘면 바쁘다고 얘기를 해. 너 오늘 뭐 배웠는지 나한테 얘기하고 가.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 6시에 어두워질 겁니다. 이릅니다. It. 뭐라고? It is will 더 스카이 난리 났네요. 서희야 공부 더 하고 와라.